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네요. 임신 숨긴 입사 41차 직원 출산 휴가를 사장 한숨이라는 기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돼 등 협박성 발언도라고 참 주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온라인에서는 최근 한 온라인 컴퓨터에서 올라온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 휴가를 쓴다는데요.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갑자기 출산 휴가를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그래요. 인터넷 검색하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네요. 식당 주인,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참안 됐지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임산부가 오죽하면 임신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또 40일 후에 출산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겠는가. 우리, 저희 나라에서 임신한 부인, 임신부가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편법을 쓰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애를 출산할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신부의 그런 딱한 사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당 주인 측 입장에서는 봉변을 당한 것이고, 또 임신부 입장에서는 가정이 어려워서 출산 전까지는 직장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런 꾀를 썼을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출산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 측에서 출산을 하고 다시 복귀할 때까지 이 식당에 임신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줄 그런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도와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출산 장려 기금이 뭐니 많이 뭐 기업도 내놓고 뭐 국가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이런 식당에 와서 취직을 해놓고 40일 만에 출산 휴가 쓰겠다라고 안 나와버리고 이런 상태면은 이 뭐 참 식당 주인 측에서는 엄청난 손해겠죠. 그리고 또 이런 임신부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임신부들을 다 어느 직장에서나 거부하고 원치 않고 다 봉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 1위의 인구 소멸 국가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임신부는 애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만 피해를 본다고 보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금 감면이나 보조 인력비를 보조금을 좀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임신부가 일하러 들어오면은 오케이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출산 휴가를 냈을 때는 정부에서 새로 또 보조로 쓰는 사람한테 임금이 나온다면은 뭐 임산부들이 출산하기 전까지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또 임신 기피증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에 대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손 씌운 것부터 이렇게 뭐 정부가 됐든지 기업이 됐든지 좀 도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일보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 임신 숨긴 입사 40일자 직원 출산 휴가를 사장 한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